이쁘다. 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드디어 이제 S클래스 끝판왕을 만나러 왔습니다. 이전에 제가 400B 580 다 타봤잖아요. 하지만 오늘 만나보게 될 거는 이제 마이바흐 580 모델입니다. 자태가 어떠냐? 나랑 어울리지 않냐? 아니요, 안 어울리냐? 안 어울리는데? 기사 느낌도 안 나는 차, 뒤에 타기에도 좀 부끄러운 차, 그런 차인데 디자인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일단 앞에 그릴이랑 이런 데가 고성능하면 세로 그릴인데 이게 AMG랑 또 다르네.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신전 느낌 나지 않아? 신전이요? 아, 신전. 약간 그런 느낌? 감옥? 그치? 또 고급스럽게 해놓으려고. 그리고 완전 이제 투톤으로 맞춰놨어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블랙톤 차에 이제 흰색 요거로 해놓은 것 같아 다.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범퍼 부분까지도 이제 아예 다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 차가 나오면은 마이바흐다. S400D도 이렇게 튜닝 한번 해볼까? 앞에만 바꾸면 똑같을 것 같은데?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? 아이, 그런 게 어딨어요. 너무 쪽파뒤에 같이 디젤 소리 나고 래핑 좀 하고 하면 다 똑같은 차지 뭐. 아, 여기를 좀 마이바흐 마크로 했으면 좀 멋있었을 것 같아요. 그치? 괜찮지? 카메라에 당기냐 이거 차 길이? 아, 다 안 넘겨요. 그치? 네. 차 길이가 5m 470cm. 그러니까 거의 5.5m에 가까워. 경인차 몇 센치예요? 이거 5m 초반. 짧긴 짧. 난 짧은 남자니까. 진짜 길이가 어마어마해. 마이바흐가 뭐 전통이 100년 됐다 그래. 옛날에 마이바흐 하면 진짜 부자들만 타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 차 가격이 지금 나온 거 보니까 2억 6천? 그리고 요 위에 680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. 그 12기통. 그거는 아직 가격이 안 나와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억이 넘어가지 않을까. 일단 뭐 롤스로이스보다 싸다고 볼 수 있네요. 그렇지. 요 차 네.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50만이 넘어간다면 요걸 사서 자 이제 중풀리 기사 딱 가자. 괜찮은데? 흑기사 가자. 근데 10만 야, 카니발. 지금 뭐 스타리아 할 테니? 네. 요거 기사 가야지. 아, 저는 운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뭐야? 문이 저절로 열려. 혹시 이 차 주인이세요? 아니,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오셨어요? 저는 그냥 이 차 파는 사람입니다. 아, 이 차 파는 사람이에요? 네. 아, 이거 뒷좌석 어땠어요? 뒷좌석 일단 굉장히 편하고요. 네. 이 상석 옆에도 이제 고릴바지가 있어서 네.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고 기존 S클래스보다 느껴지는 게 기회가 굉장히 깊어요. 롱바디에서 더 나아간 롱바디의 롱바디. 네. 롱롱? 네. 뒷좌석은 일단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앉아볼게요. 이렇게 있잖아, 이 문 있잖아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을 딱 갖다 대잖아, 이렇게. 쫙 저절로 닫혀, 이렇게. 힘쓰면 안 돼. 키는 여기 있죠. 아, 키는 들고 있어야지. 아, 키는 너무 똑같다. 야, 키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이바흐라고 레터링이 있는데 이건 마저도 고급스럽네요. 아, 그 레터링이 하나 쬐끄맣게 네. 달려있구나. 네네.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을 키. 일단 와, 이거 진짜 마이바흐 힐도 이거 진짜 멋있다. 네. 원래 이렇게 다 가려놓으면 멋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. 네, 뒷모습은 뭐 기존 S랑 똑같기는 한데 이 투톤 자체가 아, 진짜 나는 이제 고급차다.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S580. 근데 요것만 보시면 안 되죠. 요걸 봐야죠. 마이바흐. S클래스여야 되는데 그냥 마이바흐라고 일단 멋있게 하나 써있어요. 얘는 나는 평범한 벤츠가 아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부분 같은 데는 이제 기존 거랑 좀 이제 다를 바가 없고요. 다 똑같아요. 요게 이제 레터링 좀 다른 거. 아래 보시면 이거요? 네, 줄이. 네, 범버급 배기구까지. 네, 이게 머플러, 머플러까지 연결되는. 여기 마치 에어컨 마냥 돼 있네. 그죠? 에어컨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이 바람 나올 것 같네요. 배기구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나? 위아래로 옮기면서. 이게 차가 크니까 트렁크도 엄청 넓겠죠? 쭉 보면은 확실히 트렁크 깊이가 기존 거하고 똑같아요. 저는 오히려 기존 거보다 더 좁을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왜요? 롱휠 베이스 차량들은 뒷좌석을 넓히기 위해서 트렁크 공간을 이제 좁게 설계하거든요. 네. 근데 기존 거만큼 넓네요.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요 밑에 공간이 또 있어요. 이렇게 손이 비작은 공간이 있고 네. 골프백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실릴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롤스로이스는 우산 넣는 데 있잖아요. 얘는 없어요? 우산 그럼 우산? 아니 나한테 물어봐. 기사 있으니까. 그냥 우산 넣는 데 없어요? 우산이요? 우산 제가 드릴게요. 아, 마이바흐도 경박하게 다치네. 일단은 이게 브라운 시트는 이제 제가 좀 봤던 거라서 뭐 크게 감흥은 없는데 부메스터. 여기 들어간 게 4D 부메스터라 그래요. 이게 피아노 블랙으로 해가지고 고급 580에만 들어가는.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아예 고급차다.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내 운전기사의 마음을 앉아볼게. 향후 20년간 뒷자리 앉을 일은 없을 것 같아. 딱 여기를 보면은 마이바흐. 이거 멋있다. 그러니까 이 핸들 자체가 이제 또 투톤으로 또 돼 있고요. 이게 이제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 또. 여기 이거 블랙으로 돼 있는데 뭐 베이지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으로 조합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준PD의 미래, 운전기사들만. 감사하죠. 감사하냐? 네. 평상시에는 너가 끌고 갈 때. 감사하죠. 이쪽 디자인은 똑같다. 이제 부러웠던 거. 이쪽이
일반 가죽이 아니고 이쪽까지 다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가지고 뭐 별로. 그리고 핸들 모양 다른 거? 풋패드를 한번 보세요. 아, 이걸 몰랐네. 저런 데서 디테일을 살려놨네요. 네. 이거 운전할 만 나겠는데요? 밝긴 하겠어? 저거 신발 벗고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? 탈 때 문이 열리면서 마이바흐라고. 우리 뒷좌석 회장님은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네. 뭐 회장님 이거 뭐 이렇게 앞자리로 근데 앉아 먹었어? 이 천장도 이렇게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. 항상 얘기하지만 만질 일은 없어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 뒷좌석 문이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이게 싹 되게 쉽게 쫓아와. 열기도 쉽게 되어 있고요. 근데 이 뒷문 길이가 앞문보다 더 넓어. 거의 이 정도면은 X6 뒷문 두 배 아니냐? 그치? 아, 그거 맞죠. 그거는 거의 내가 창고 들어간 느낌이잖아. 이거는 정말 그냥 내가 대문 열고 어디 그냥 안방 들어간 느낌? 그런 느낌이고요. 여기 버튼이 하나 이렇게 딱 달려있거든요.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문이 저절로 닫히는. 닫을 때도 요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공짜로 닫혀요. 아, 일단 요 다리 요쪽 공간이 요 발바지까지 있고 한데 여기에 또 다리 마사지가 들어가. 요 시트 길이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 다리 안 올려도 되겠는데? 그리고 요쪽 공간까지 딱 보면은 딱 이런 식으로. 아, 이쪽은 우리 회장님이 못 만지시겠네. 허리를 이만큼 구부려야 되네. 이거는 운전석이 하는 거죠? 어떻게 보면. 아, 뒤에 돌아가지고 네. 허리까지 다 돌아서? 굳이? 네. 아, 그리고 이쪽도 깨알같이 마이바흐 시트가 딱 되고 이쪽에도 이게 다 마이바흐 이제 580 이상에만 들어가는 이런 상징하고요. 진짜 멋있다. TV하고 요 마크까지. 네. 진짜 멋있다. 아, 과장님. 네. 다음 스케줄 어딘가요? 아,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? 당구장이요. 아, 네. 솔직히 이거 살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될까요? 기사 월급까지. 기사 월급까지 요 차를 이제 마음 편하게 타려면 네.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. 그렇죠. 저도 갑자기 머리가 탁 막히는데 순간 그래도 한 거의 5천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. 그쵸?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. 아, 더 벌어야 돼요? 네.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이제 좀 약간 졸. 네. 근데 최저시급으로 운전기사 할 수 있냐? 마이바흐요? 아, 그거 안 줘도 돼요. 아, 진짜로? 여러분, 이 뒷좌석이 이런 느낌으로 타시면 되고 테이블은 680에 있는 건가? 아니면 옵션을 넣던가? 옵션상일 겁니다. 그래서 아, 옵션상. 그 4인승으로 나온 게 있고 네. 5인승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4인승으로 나오면 여기가 막히고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기타 추가적인 게 들어가죠.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술 한잔 해야 되는데, 그렇죠? 네, 예, 그렇죠. 원래는 와인 꽂고 다니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소주. 네. 그렇죠, 소주 하나씩 넣고. 네, 막걸리 한 사발. 자, 마이바흐 타고. 아, 마이바흐는 요 실내에 타는 맛은 타는 거죠. 우리 그때 스타리아 왜 이렇게 빨았지? 초대형 핸드폰 요게 딱 들어있어요. 350이나 400에는 없는. 그래서 딱 뒷자리에 앉은 회장님이 딱 여기서 현지라고 아이템 따닥딱 코인 한번 보고 주식 한번 하고 딱 이렇게. 근데 이거 아마 핸드폰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쓸 일은 거의 많이 없지 않을까. 여기 아, 이 개방감 봐봐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다 엄청 넓네요. 와, 그 넓이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무튼 오늘 이 비오는 최악의 상황에 마이바흐를 타봤는데 밤에 주행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? 네. 그래, 과장님이 딱 운전 최대한 준비해보겠습니다. 네, 운전 본걸 한번 사고 네. 회장님 역할 한 번씩 하고. 680은 언제 들어와요? 680은 뭐 올해 안에는 나옵니다. 그건 또 네. 12기통의 마이바흐거든요. 네. 아, 그거는 또 막 와인잔 달려있고 하겠죠? 책상 달려있고? 뭔가 다르겠죠? 그쵸? 네. 아, 그리고 이 원래 마사지도 즐겨보고 다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마이바흐 구경에 나서봤고요. 역시 대박인 차네요. 이거는 어떻게 한 50만 명 가면 삽시다. 이 차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연락 주시고요. 네, 그렇죠.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잘해보겠습니다. 어떤 거 잘하실 거죠? 일단 회장님 모셔야죠. 네, 아,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. 일주일 동안. 네, 다음에 또 마이바 이것도 시승을 할 수 있으면 또 그때 찍기로 하고 이사 재벌이었습니다.